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날씨가 어느덧 정말 쌀쌀해진 것을 넘어서 추워졌더라고요.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니까 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을 보내고 있는 현재 시간 일요일 시장 분위기 종합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360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만 1%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주요 알트코인들은 붉은기가 가득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장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낸스를 통해서 살펴본 비트코인 가격 0.73% 오른 1051선에서 거래가 오가고 있지만요. 바이낸스 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 코인360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가치 2646억 달러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8.2%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위에 크립토닷컴 체인 2.68%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30위권에서도 분위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라토큰 코인1이 1위와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각각 25%, 3% 정도의 거래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요. 51위권으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10%가량 늘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0.64% 오른 1,195만 9천원 선의 거래 이어나갑니다. 시가총액 215조 6,111억 원 형성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이 모두 약세입니다.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크립토닷컴 체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비트로 가보시죠.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0.45% 오르고 있습니다. 1,194만 5천원 선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리플, 이더리움,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오스, 트론 등이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자, 대부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솔브케어가 5.3%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 리스트 위쪽에 있는 암호화폐들 거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셔도 분위기 비슷하고요. 주말을 보내고 있는 현지 시간 일요일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위한 촉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와 백트 출범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낙관적인 분위기로 바꿔주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9월 22일 현지 시간 9,853달러까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현재는 여기에서는 소폭 반등을 하면서 가격이 일단 만 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만 달러 극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9,000달러 아래로의 하락을 배제시킬 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박스권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반등을 한다면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비트코인리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 한 주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인상적 반등으로 의심을 잠재운 한 주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과 디커플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연말까지 500달러의 가격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시총 3위의 리플도 코인베이스 파트너십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중반 급등을 한 주였고요.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누군가가 거래소에 새로 출시된 선물 플랫폼을 공격하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고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비트코인닷컴에서 새로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목을 끌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설팅사 딜로이트는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비트코인의 결제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3명의 JP모건 상품 거래자들이 금속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휘슬블로어로 불리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회고록이 국제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미국의 전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스노든의 도서가 공개가 되자 정부가 비공개 의무 위반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저자가 비트코인에 좋다라고 말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뉴욕의 비트라이센스 규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소송이 2주에 가장 높은 법원에 회부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미국 대통령 후보인 앤드류 양이 이번 주에 자신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비트코인으로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짚어본 비트코인리스트의 기사로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은 벡트 선물 출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 벡트에 관한 뉴스가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벡트는 22일 오후 8시 미국 동부 시간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네,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는 자, 오늘 오전 거래가 시작되게 될 텐데요. 벡트 선물 출시가 임박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시장 붉은 물결로 가득 차있다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시황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위 20개 중 유일하게 오늘 모멘텀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짚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가치 기준 13번째 암호화폐인 트론이 오늘 9% 이상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의 새로운 계획이 현지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요. 비트코인 투자자 윌리 우는 현재 시장의 상황을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도 제시를 했습니다. 포춘의 보도에 따르면 곧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벡트의 계약은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시간 오후 7시 55분 시작이 되고 영국 지역에서는 새벽 12시 55분이니까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시작이 되고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 기준으로는 오전 7시 55분 거래가 시작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또 거래 시작 시간이 나와 있네요. 이게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시차를 두고 곧 벡트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만일 2018년 후반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봤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벡트 출시가 비트코인의 확실한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텐데 흥미롭게도 현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가인 알렉스 크리거는 최근 그의 팔로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지금까지 2000표 중 50%가 벡트 가격 하락을 이끌 것이다 라는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크리거는 CME 비트코인 선물이 첫 주 4억 6천만 달러의 거래를 이뤄냈고 현재 물량은 약 7억 달러라면서 자, 얼마나 물량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다라면서 거래량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저스틴 선은 트윗을 통해서 트론 스테이킹 모델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트론 생태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고정 파트너 인센티브 플랜이 곧 트론 네트워크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 자, 이는 더 많은 사용자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무엇을 수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갑, 파트너들, 거래소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분권형 수익 분배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현재 가격은 하락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주요 살펴볼 만한 코인들 자, 스텔라와 아이오타를 가져와 봤는데요. 스텔라는 이번 주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을 했던 암호화폐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0위권에 진입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황입니다. 변덕스러운 일주일이 지난 상황인데 차트는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요? 5주 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간 최저치를 기록한 스텔라 이번 주 들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전 지지선이었던 0.072545달러보다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자, 이 상승세는 그러나 20주간의 지수 이동평균의 장애물에 부딪힌 상태고요. 결국 이 0.072545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20주간의 EMA 돌파도 곧 나올 것이지만 이 0.072545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하락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자, 만일 0.072달러 돌파를 성공한다면 0.145달러까지의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아이오타는 호재가 있습니다. 자사의 노드 소유자가 자사의 기술인 탱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중단 없는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 노드 솔루션인 크로니클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호재에도 가격은 지난 5주 동안 0.244달러에서 0.207달러 이 위아래의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의 가격은 20주 EMA에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만일 상승 세력이 이동평균보다 가격을 높게 매길 수 있다면 0.38달러 선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이 강한 저항의 이탈은 0.54달러까지 가격을 보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 돌파를 실패한다면 자, 조정의 가능성도 추가로 있다는 점 코인 텔레그래프가 짚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전 시황과 또 주요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